집중해서. 오늘 자 1년만 준비했으니까 오늘 편하게 갑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사실 발에 세분이 가지만 발을 발자취에 못 닿으신 분 한 분이 콜린스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결국에 원위치로 와 있다. 아무리 우리가 나아가려고 해도 우리가 다시 사실은 빨리 이런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또 4년이 지체되고 그 전에 군대라는 시간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인 12년 만에 이 자리가 굉장히 저한테는 뜻밖인 것 같아요. 그들이 없었다면 저도 물론 시작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그렇게 변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사실 이거 이 앨범을 작년 11월 재작년이죠? 부터 기획을 했었는데 모든 이들에게 성숙하게끔 타인을 상상하면서 한 곡 한 곡 만들다 보니까 2년 동안 제 자아나 제 생각도 많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멋진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많은 이제 언론사 관계자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열심히 만든 앨범인 만큼 홍보도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에 대해서 아직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이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앞으로 마이선으로 전 세계에 계신 헤네치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그리고 한국에 계신 헤네치 여러분도 서운하지 않도록 한국에서 많은 활동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마이선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규 3집 앨범 마이선 팬라이브를 시청해주고 계시는 헤네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주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 멤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해주시는 헤네시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단 앨범 마무리를 네, 피아 어떻게 만들었죠? 그때 이제 현준씨가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냈죠. 눈물을 비에 씻기고 당신의 상처도 같이 씻겨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날 사랑하게 만들 거야. 여자가 애가 날 보고 있으니까 100m 달리기에서 1등 하는 모습 보여주지? 이런 그런 순수한 그런 순수한 감정으로 이 곡을 쓰게 됐어요. 그때는 다 그런 것들이 많죠. 뒤에를 보시면 이렇게 포토카드도 붙어있고. 어때요? 여러분들이 너무 고급스럽죠? 진짜 고급스러워요. 네. 풍선을 갖고 놀지만 이미 커버린 영혼은 이렇게 네, 사인해주세요 하면은 펜 들고 오면 안 돼요. 제가 이번 앨범은 특이하게 사인지를 안에 담았어요. 아예? 하루 왔어. 이쁘다. 나눠드린 건가요? 와. 왼쪽에, 저쪽 오른쪽에, 오른쪽에 보여드리세요. 저의 음악은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또 이렇게 각자의 성향이 다르고 각자의 음악색이 다른 멤버들이 오직 여러분들의 힘으로만 저희가 이렇게 완성이 돼서 또 완벽하게 인생 음악 인생 1막을 마무리하는 앨범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은퇴라는 게 아니라요. 또 2막을 위해서 또 작은 새싹을 피우는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1막에 또 기름 부어주시고 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2막을 통해서 또 다른 얘기를 또 꿈꾸고 또 다른 꿈을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해드리러 저희가 갈 테니까요.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멀리서도 그리고 가까운 나라에서도 뜨거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해내시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재민이 밴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